이제 여섯 번째 라운드 시즌의 마지막 대결을 펼칠 양 팀입니다.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초구입니다. 267 배치. 자, 완벽하게 돌아 나오죠. 네. 한번더 보면서 첫 포인트로 연결 짓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뭐그 우승의 여운이 며칠 전채 가시지도 않았을 텐데요. 네. 자, 우승도 우승이지만 그를 상대했던 김임권 선수의 야, 그 그쵸. 정말 기운. 네. 아, 정말 새로운 스타 탄생이었어요. 네. 다음 시즌 정말 쿠드롱 선수도 그렇지만 김임권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두 점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자, 앞으로 나가는 전진력이 많으면 회전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두시 쪽 당점을 이용한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살짝 빗나갑니다. 자, 바로 보는 횡단이 오히려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빗겨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노리는 판단이 있었어요. 네. 거의 완성되는 듯 보였지만 살짝, 예, 빗나갑니다. 체스 샴푸의 김남수 선수 오늘 첫 번째 샷입니다. 아, 너무 얇았어요. 야, 첫 샷을 아쉽게 놓치고 있는 김남수 선수입니다. 여기서 웰컴저축은행의 한지승 선수입니다. 두 번째 이닝. 아, 너무 얇게 형성되면서 자, 득점까지 오게 좀 길게 형성. 자, 넣어치기라면 타격이 필요합니다. 살짝 꺾어야 돼요. 자, 지금은 생각한 것보다 두께가 얇았죠? 네. 그만큼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될 유심히 뻔했어요. 봤는데 첫 이닝을 첫 샷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여기서 체스 샴푸의 한동 선수. 자, 대전 뱅크샷입니다. 오른쪽 상단 코너를 돌아 나와야 돼요. 접근을 합니다. 오늘의 첫 포인트를 조회전 뱅크샷으로 만듭니다. 한동훈. 정확한 지점들을 파악 후에. 쉽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요. 네. 타임아웃을 사용하죠. 흰공 오른쪽을 이용한 안으로 대회전을 가기에는 더 이상 엎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요. 자, 가벼운 터치의 횡단. 들어갑니다. 자, 너무 강하게 샷을 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그 동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알맞은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전 후에 키스가 나왔습니다. 자, 빗겨치기가 아니라 걸어치기를 시도했죠.
석점을 만들어준 TS 샴푸의 한동우 선수고요. 자, 이어서 웰컴 저축은행의 쿠드롱 선수입니다. 리듬감 있게 타고 가서 정확하게 득점입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 약간 길어지는 듯 느낌이 좀 있었지만 득점으로 잘 진행됐고요. 네. 문제는 지금 배치예요. 그렇죠. 왼손 걸었습니다. 아. 역시 까다로운 배치가 형성이 됐고요. 맞습니다. 자, 저렇게 어려운 배치를 걸어치는데 중요한 건 또 왼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왼손으로 글씨 쓰기도 힘든데. 요즘 선수들이 왼손 연습량이 많아져서 왼손에 대한 안정감이 정말요. 예, 정말 크게 보이더라고요. 예. 김남수 선수입니다. 와, 키스 잘 피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점수를 연결짓진 못합니다. 자, 이목적구도 피해가네요. 에이. 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목적구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3대3 이제 네 번째 이닝입니다. 한지승 선수. 전이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다시 앞서가는 웰컴 저축은행. 자, 한지승 선수도 조금씩 본인의 기량을 계속 끌어올리는 젊은 선수예요. 네. 투뱅크 힘이 저 가나요? 아, 풀리는군요. 자, 저 힘이 부족한 건 일목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이죠. 네. 자, 일목적구에 많은 힘이 빼앗겼습니다. 두 점짜리가 완성되지 못했고요. 다시 한동우 선수입니다. 뱅크샷. 자, 오늘 쓰리뱅크 좋은데요. 그러게요. 벌써 두 번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두 번째 이닝과 이번 네 번째 이닝에서 모두 쓰리뱅크샷을 완성시키는 한동우 선수입니다. 다시 진행 좋죠. 네. 마지막 쿠션 맞고 올라옵니다. 3연속 포인트. 지난 두 번째 이닝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동우 선수. 네. 자, 충분히 내려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공의 속도, 알맞은 속도를 잘 찾아냈습니다. 네. 거침없군요. 네 번째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한동훈. 아, 뒤쪽에 김종호 선수 보이죠? 자, 주장으로서 정말 역할. 안 보일 땐 일어서서 보고 선수의 리듬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요. 키스를 뺀 후에 아쉽게 하지만 한 번 더 보나요?
멈춥니다. 자, 지금은 득점이 됐어도 진행으로 봐서는 바깥 돌리기를 보고 친 것 같기도 해요. 아하. 두 번째 이닝은 석점, 네 번째 이닝은 넉점을 만들면서 홀로 7점을 담당해주고 있는 한동호 선수였고요. 다섯 번째 이닝에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찝었어요. 네. 12시 당점으로 가는 겁니다. 종단으로 가요. 자, 종단 아. 가로질러 보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살짝 모자랐네요. 예. 다시 김남수 선수입니다. 오늘을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자, 너무 깊으면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너에 거의 동시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딱 마지막 결과만큼 길게 빠졌습니다. 7대 4의 스코어에 멈춰 있는 두 팀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저렇게 근거리에 있는 저 두께, 얇은 두께가 코너가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하. 한지승 선수. 자, 찾아갑니다. 맞고. 아쉽게 다시 빗나갑니다. 다시 한번 두 점짜리를 노려봤던 한지승 선수입니다. 노란 공까지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금방 한지승 아니, 한동우 선수 자리가 그러니까요. 됐네요. 네. 오, 지금은 얇았어요. 아, 이번에 미스가 나옵니다. 이 미스로 연속 공타 이닝이 쌓이고 있는 양팀. 아, 고개를 바로 숙여버린 거 같죠. 약간은 조금 더 두껍게 맞고 회전력이 더 살아나는 그런 기술을 시도했던 겁니다. 잠시 일어섰다가 다시 갑니다. 구드롱. 자, 셰퍼샷. 일명 셰퍼샷. 아, 얇았어요. 네. 넉점에서 지금 추가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석점 차의 거리가 여전히 있고요. 코너에 지금은 수구가 들어있고요. 시간을 더 씁니다. 네, 저렇게 쿠션의 내용이 가깝기 때문에 당점을 쓰는 데가 좀 한정돼 있죠. 예. 중부터 중상 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먼 거리. 자, 이게 살짝 감겨주나요? 까지 가나요? 아, 너무 아쉽네요. 예. 자, 저렇게 먼 거리에서 두께를 잡기에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자, 정말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 거의 접근을 시켰는데 말이죠. 아쉽게 돌아 나옵니다. 다시 한지승 선수 여덟 번째 이닝입니다. 대회전으로 팀이 다섯 번째 포인트를 만듭니다. 앞으로 밀리지 않게끔 그리고 또 맥시멈 회전을 이용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목적구가 코너 라인에서 살짝 짧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한 점을 더 만든 한지승 선수였습니다. 7대5 두 점 차가 됐고요. 온뱅크 그러나 예 깊지 못한 상황. 한동호 선수 뭔가 맞지 않았어요. 티에스 샴푸도 네이닝을 연속해서 지금 추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스타트 포지션이 조금은 힘든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한동호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뒤이어칠 선수가 누군지 알고 신경 쓰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PBA 최초로 세계 대회 연속 우승에 5회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로 이 선수 프레드릭 쿠드롱입니다. 예. 역시 배치에서 득점으로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김남수 선수의 공배치예요. 긴 공 왼쪽을 얇게 선택했습니다. 옆돌리기라죠. 아,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김남수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연속 포인트 가능한 옆돌리기입니다. 지금도 일목적구의 움직임은 조금 만들어내야 돼요. 성공입니다. 김남수 선수의 연속 포인트 9대5. 변치 않은 자세로 시도합니다. 김남수 선수. 갑니다. 바로 옵니다. 3연속 포인트. 10점째 만들고 있습니다. 10대5. 깊으면 안 돼요. 네. 자, 적당히 잘 꺾였죠. 그렇죠. 두 점짜리 갑니다. 김남수. 오, 그런데 오. 아. 뒷공간으로 지나갑니다. 자, 일단 석점에서 마친 이닝입니다. 아. 적당히 꺾여주고 빨간 공의 움직임도 정말 좋았는데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아, 네. 득점을 보태준 김남수 선수였고요. 이제 10번째 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지승. 자, 무회전으로 투뱅크를 걸어치기에는 무회전 라인이 빨간 공 오른쪽 라인이에요. 그렇다고 완팁도 안 되고 반팁이라는 아주 미세한 당점을 선택하려다가 터치하는 순간에 회전이 더 생긴 거죠. 네. 바로 보고 옵니다. 성공입니다. 독수리 김종원 선수의 박수. 맨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넉 점 넘어 있는 TS 샴푸. 좁은 공간. 자, 오늘 한동훈 선수 너무 좋네요. 어, 그러게요. 정확한 옆돌리기로 연속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넣어치기 한번 시도할 만하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파이브 쿠션이에요. 네. 오, 정말 짧게. 시도해 봄직한 네, 두 점짜리였는데. 그렇죠. 함께 아쉬워하는 김정원 선수입니다. 12대5에서 구드롱 선수의 두 점짜리는요. 아, 어, 맞지 않네요. 자, 너무 꺾이지 않게끔 내공을 힘 조절을 했는데도 일목적구가 약간 두껍게 맞은 그 부분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김남수. 이제는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TS 샴푸. 한동훈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남수 선수도 점수를 더 보태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반면 웰컴 저축은행으로서는 초반 뭐 득점 이후에는 지금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TS 샴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어, 짧은가요? 오, 아, 아, 짧네요.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네. 분명한 건 두껍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많게 되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깥 돌리기 배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살짝 빼준다는 게 너무 많이 빼준 것 같아요. 선수들의 샷들을 계속 공감하고 있는 김종원 선수고요. 한지승 선수입니다. 한지승 선수의 긴 키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스트로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은 서현민 선수가 앉아있죠. 주장 자리에. 시원하게 성공을 시킨 한지승 선수고요. 드롱 선수와 좀 머리를 맞대보고 있는 한지승 선수인데요. 자, 손가락 오른쪽 왼쪽 하는 거 보셨죠? 아, 네. 자, 노란 공 오른쪽 빗겨치기를 이용한 단단 장으로 가는 종단. 너무 깊었어요. 네. 어, 됐어요. 야. 자, 지금은 오히려 완벽하게 깊게 들어간 동작 때문에 투 쓰리 쿠션에서 다시 출렁거린 겁니다. 아, 그렇게 오히려 득점까지 갈 수 있는 네.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거예요. 예. 정상적인 진입으로 봤을 때는 한 3에서 5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좁은 공간에서 다시 한 점 더 풀어내고 있는 한재승입니다. 자, 이 득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페이스를 되찾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의 한재승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옆돌리기예요. 네. 짧은. 이것마저 성공한다면 진짜 모릅니다. 자, 오고 있어요. 가죠. 들어갑니다. 한지승.
4연속 포인트 넉 점차 다가섭니다. 무릎을 탁 치는 예 구드롱 선수였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예. 자, 빨간 공 오기 전에 가야죠. 충분했네요. 5점 연속 만들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어느 팀의 석점 차. 자, 또 한 번의 고비입니다. 노란 공 오른쪽 옆 돌리기를 가야 돼요. 하지만 정해진 두께와 회전에 대해서 코너의 꺾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오히려 이렇게 될 거였을 되는 확률이 높았으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쳐서 5 쿠션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다음 공 배치의 완벽함을 위해서 직접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5점을 만든 한지승 선수가 석점차 따라가는 발판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반면 2점 남아있는 상황이 TS 샴푸입니다. 한동우. 자, 끝까지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네요. 그렇죠.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셋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TS 샴푸입니다. 가나요? 마지막 포인트가 될까요? 한동우 맞았어요. 네, 맞고 지나갔습니다. 15번째 포인트 한동우 선수가 만듭니다. V 하네요. 자, 15-10으로 첫 세트 승리를 일구고 있는 TS 샴푸 한동우 선, 예, 한지승 선수가 그드롱 선수 아쉽게 지금 또 물러나고 있네요. 네, 그만큼 초반에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한동우 선수가 네. 아, 내 뒤에 선수가 누군가 봤다가 살짝 운영하는 모습부터 예.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중반부터 쿠드롱 한지승 선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어요. 네, 자, 김남수 한동우 조합이 첫 세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TS 샴푸가 15-10 1세트를 종료하면서 1-0으로 앞서갑니다.